최근 담뱃값이 오른 뒤 전자담배를 이용하시는 분들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전자담배 액상의 니코틴 실제 함량이 표시와 달라 오남용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경기도에서는 박 씨는 최근 담뱃값 절감을 위해 전자담배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흡연 며칠 만에 구토와 어지러움 증상이 발생해 사용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니코틴 함량 과다에 따른 부작용이 원인이었습니다. 특별한 뭐 안내나 이런 걸 받지 않고 그냥 뭐 담배 피듯이 사용하라고 해서 사용을 했는데 사용하고 한 3일에서부터 계속 미식거움이 계속 발생하더라고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전자담배용 니코틴 액상 2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40%인 10개 제품이 표시된 니코틴 함량과 실제 간에 10%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특히 17개 제품은 일반 연초담배와 비교해 니코틴 함량이 1.1배에서 최대 2.6배 높았습니다. 국내 전자담배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고농도의 니코틴 원액이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시장에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고 그 제품마다도 각 제각각 품질이 달라서 이걸로 인한 니코틴 오남용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또 국가기술표준원이 32개의 전자담배 배터리와 충전기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이 감전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제품들은 인증 당시와 달리 주요 부품도 임의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돼 리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불량 충전기로 충전할 경우 배터리에 과다 전류가 유입될 수 있고 여기에 수분이나 열기 등 특정 환경에 노출이 되면 폭발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올해 1, 2월 전자담배 수입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2배 늘어나는 등 시장은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